문화 발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통 놀이로 도리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리도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기들이 엄마를 보고 따라하는 놀이 도리도리. 도리도리의 도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태어난 신생아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기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아기에게 꼭 시키는 것이 있었으니 어느 집에서나 자연스럽게 시키는 도리도리. 이 도리도리의 도리가 머리를 뜻하는 말이라니. 그것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도리라고 불렀는데요. 도리도리의 도리는 바로 돌에서 유래된 말로서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뜻하는 말, 도리. 도리의 흔적은 머리에 쓰는 족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족두리의 도리 역시 도리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도리도리. 머리를 움직여보란 뜻의 도리도리. 그렇다면 도리도리는 언제부터 쓰인 말일까? 도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삼국시대 이르러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는데 삼국시대의 기록서 삼국유사 여기에는 소벌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 머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이 소벌도리라는 말은 촌장이라 그런 뜻으로 이 촌장은 우두머리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것은 머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도리도리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말 도리도리. 대체 왜 도리도리를 시키시나요? 옛날부터 할머니들도 저희 클 때 하잖아요. 그거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컸고 하니까 애기한테도 도리도리 같이 시키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시켜줬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시키던 도리도리. 하지만 이를 통해 아기의 발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특히 전통 놀이는 뇌 발달에 맞춰진 맞춤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이나 청각 또 흉내 낼 수 있는 그런 요소 또 기억과 관련된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 자체가 뇌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리도리를 보면 아기들의 위험 신호도 알 수 있다. 엄마를 잘 따르던 예원이는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 예원이가 원래 엄마를 잘 따라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자꾸 귀를 만지더라고요. 평소 도리도리를 잘 하던 예원이 그날따라 엄마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엄마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중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오지 않았으면 아기 귀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도리도리는 엄마와 아기의 최초의 의사소통이기도 했던 것이다. 정말 도리도리로 아기의 위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기들도 아기들 나름대로의 신호를 엄마에게 보냅니다. 단지 엄마들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은 귀를 두근다든가 손으로 귀를 만진다든가 이런 신호들을 보냅니다. 잼잼이라든가 곤지곤지 짝짝꿍 같은 놀이도 아기의 성장 발달 이상의 초기 신호로서 엄마가 그것을 캐치한다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도리도리와 함께 아기에게 시키는 잼잼, 곤지곤지. 손으로 하는 놀이 잼잼. 여기서 잼은 바로 손. 잼의 흔적은 잡다, 주먹 등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곤지는 바로 손가락. 골무, 가락지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즉,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는 모두 신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신체 이름을 이용한 놀이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머리, 어깨, 무릎, 팔. 이것은
아이가 걷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하지만 도리도리 재음잼은 이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지기에 더욱 놀라운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중시했던 우리 선조들.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